오드리의 블링블링.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루틴이 무엇인가요? 저는 일어남과 동시에 쏜살같이 거울 앞으로 달려가서 제 얼굴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맨들맨들 반짝반짝하던 피부에 여기 트러블이라는 불청객이 자리 잡게 된 지 약 3개월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다양한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서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제 몸에 뭔가 이상 징후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화장품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피부가 좀 매끈하고 블링블링해야 하잖아요. 트러블, 일상에서 주는 스트레스 정말 상당합니다. 저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조금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번은 좀 달랐어요. 없어진다 싶으면 다른 곳에 생기고, 이것도 없어진다 싶으면 또 제 3의 부위에 막 두더지, 아니야! 아니야! 도망갈 거야! 하는 그런 두더지 아시죠? 그런 두더지처럼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트러블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 피부가 보내는 SS 신호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한숨을 쉬고 체념하면 여드름, 뾰루지에 굴복하는 건데, 여러분, 안 돼! 제가 또 누굽니까?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잖아요. 또 하나의 트러블이군. 이제 올 테면 와봐라. 너의 공격에 이제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 다 없애주겠다.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피부 관리 루틴에 새롭게 추가한 성분이 뾰루지들을 해롱해롱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파하 글루코노락톤입니다. 아하, 바하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파하 글루코노락톤 원료의 피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 앰플 만드는 거니까 오늘 설명 열심히 드렸다가 앰플 함께 만들어봐요. 뾰루지, 여드름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고요? 자, 이제는 이 파하 성분으로 활짝 웃는 미소와 자신감 두 개를 한 번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루코노락톤이 무엇일까요? 글루코노락톤 파하는 포도당에서 유래된 천연 성분이에요. 폴리하이드록시산 파하의 한 종류입니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 시럽의 발효에 의해서 생산되는데요. 이온 교환 단계를 거쳐 결정화되면 원심 분리에 의해서 글루콘산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결정을 건조시킨 후에 체에 걸러진 과립 분말 형태의 원료입니다. 이 성분은 특히 피부 관리 제품, 화장품에서 보습, 각질 제거,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으면서도 각질을 제거하고 또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로 알려져 있어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도 적합한 성분입니다. 글루코노락톤의 부드러운 특성 때문에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노화 방지, 또 피부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이 파하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하,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바하보다 더 큰 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대신에 피부 표면에 더 많이 작용해서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민감한 피부면서 뾰루지나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강력 추천하는 원료입니다. 글루코노락톤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자, 미세한 결정성 분말인데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루가 많아요. 이렇게. 가루, 결정성 가루예요. 요게 수용성이고요. 에탄올에는 거의 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화장품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미백 화장품처럼 트라넥삼산, 나이아시나마이드, 알부틴 이런 분말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말이 물에 녹는 것처럼 얘도 스킨이나 에센스, 세럼, 앰플 이런 데다 첨가하셔서 녹여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수용액에 첨가하면 빠르게 용해된 후에 pH가 점차적으로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pH를 확인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글루코노락톤의 효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습 효과입니다. 글루코노락톤 분자는 공기 중에 수분을
피부로 흡수시켜서 장벽을 형성하고 피부에 수분이 더 많이 남게 해서 피부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피부의 pH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 글루코노락토는 피부의 자연적인 pH 균형을 유지하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각질 제거 및 피부 개선 효과인데요. 부드러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서 피부의 질감을 더 매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산화 효과,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중금속 제거, 프리라디칼 제거, 피부에 유해한 자외선의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항산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글루코노락토는 원료의 사용 함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 미만의 낮은 농도는요, 피부의 보습막을 강화해서 건조함을 줄이고 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서 촉촉하게 합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1에서 5%의 중간 농도는요, 피부 표면에 미세한 각질을 제거하는 도움을 주어서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항산화제로서 피부 손상을 줄이고 안티에이징에도 좋은데요. 레티놀 그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파하의 중간 농도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5% 초과의 높은 농도는요, 중간 농도보다 좀 더 강력하게 각질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부 표현을 더욱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드는데요. 이것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잔주름이나 피부결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레티놀을 보면은 피부의 그 턴오버, 각질이 올라오는 그 주기를 조금 줄임으로 해가지고 피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것도 그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서 같이 사용하시면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화장품과 레티놀은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글루코노락토는 부작용이 적은 성분이에요. 아하나 바하 이런 강한 것과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안전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민감 피부에 대체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하보다 좋은 점은 피부 항산화 효과가 더 추가되어 있고 또 그 태양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여드름 지성은 일단 기본이고 민감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민감한 피부라면 아하 바하 보지 마시고 파하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피부에 안전하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피부 타입과 또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피부 상태를 열심히 관찰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말 민감해서 어떤 화장품 잘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1% 미만으로 사용해 보시고 이후에 조금씩 늘려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일 때는 너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에서 5%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료는 이렇게 생겼고요. 가루예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다라고 보시고 물 제형에 적용을 해 보시고요. 간혹 제가 물 제형에 꼭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로션이나 크림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떤 거랬죠? 가루고 결정체예요. 로션과 크림은 물과 기름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얘를 발라가지고 아무리 녹인다 하더라도 조금은 녹여질 수 있겠죠. 피부에 스크래치가 나요. 그러니까 스킨, 에센스, 뭐 앰플, 세럼 이런 물 제형에다가 섞어서 사용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파하, 글루코노락톤의 피부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피부에 수분하고 각질 제거에 보습, 항산화까지. 우와, 정말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피부 관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원료, 꿀피부 만드는 비밀, 병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글루코노락톤을 가지고 트러블, 웃게 만드는 파하 매끈 세럼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크게 웃었네요. 자,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글루코노락토는 천연사랑 사이트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하 매끈 세럼 만들기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뻐지는 마지막 멘트 함께 할까요? 시작! Change my destiny. 누구는 나는 소중하니까요.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였습니다. 블링블링.